다음 소식입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을 막겠다면서 지자체들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인데도 쓰레기 불법 투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시내 주택가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말고도 몰래 내다버린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단속용 CCTV가 24시간 지켜보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한 차 다 원실에서 두 차씩 냈거든요. 예. 그래 갖다 버리는 건 말도 못해 갖다 버려. 예. 저거 있어봐야 소용없어. 맨날 갖다 버려도 뭐 잡도 못 하는데. 진주 시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이틀에 걸쳐 다녀봤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이처럼 불법으로 내다버린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진주시가 설치한 쓰레기 투기 방지 CCTV는 39대. 올해 들어서 몇 건이요? 예, 한 30건 됐습니다. 30건 정도. 그게 뭐 하소도 안 좋고 해서 자기도 우리한테 뭐 보여줘도 안 나와요. 창녕군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겠다며 37곳에 설치한 클린 지킴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맙시다. 하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는 그대로입니다. 소용 없다. 5만 띠만 다 갖다 버려 이런 데 뭐. 왜 차지? 차도 하면 알고 보니 모든 CCTV를 지켜보고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은 나홀로 감시 카메라입니다. 뭐 자체 블랙박스가 이렇게 녹화하는 그런. 그러면 이게 관제센터랑 연동은 안 돼 있네. 요거 시스템은 안 돼 있어. 이 같은 나홀로 단속 카메라는 경남은 물론 전국 만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수천만 원씩의 예산을 들이고도 관리는 뒷전인 지자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단속 카메라 앞에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